10월 6일 목요일 10월 첫째 주 데일리 문멘토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목이 가을 바람이 차갑네요입니다. 요즘에 가을 바람이 많이 차갑죠? 날씨도 차갑고 팔려는 물건도 안 팔리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다들 여기저기 난리죠. 어제 그 임장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급한 제 친구도 연락이 와서 아 이거 어떻게 매도하면 되겠냐라는 얘기도 할 정도로 요즘에 가을 바람이 많이 차갑습니다. 근데 어제도 그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결국에는 욕심이 화를 부릅니다. 욕심이. 욕심을 낮춰놓으면은 뭐 어떻게 좀 해결이 되는데 욕심을 낮추지 않으면 해결은 안 됩니다. 그래서 욕심을 좀 낮추면서 제일 근본적인 거 지금 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지혜가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.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지혜로 해결을 하셔야지 지금 막 논리적으로 그 숫자 싸움하고 있고 이렇게 하시면은 크게 당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이따가 뒤에 가서 이제 가을 이제 찬바람이 부니까 지금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델리문엔토에서 퀴즈 낸 거를 한번 봐보면 오늘은 김대리님이 퀴즈를 내셨는데 김대리님이 내신 퀴즈가 오늘 쉽지는 않았어요. 이거는 다들 한 번씩 고민을 해보시고 생각도 해보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지금 오늘 퀴즈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. 6억이야 생애 최초를 구매를 한다면 지금 어느 지역을 눈여겨보고 봐야 할까? 라는 질문이었고 아파트 리모델링 빌라 분양권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6억 이하의 지금 현 상황에서는 무조건 리모델링을 아파트를 산다. 보기 1번이 2번은 재건축 아파트를 산다. 3번은 신통기획. 4번은 모아 재개발 입주권. 아무 말도 난치. 기타 획기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답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. 어떤 거를 선택을 하든지 간에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하락장에 이제 놓여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물리면 아, 쉽지 않아요. 물리면 답이 없습니다. 그래서 돈을 좀 벌겠다라고 해서 잘못된 이내 재산 올인을 하는 선택을 했다가 스텝이 꼬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낭패를 보겠죠.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자기 상황을 제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들고 그리고 정부에서 낸 보도자료 등을 좀 한번은 잘좀 보면서 판단을 좀 해봐야 되고 이게 길게 들고 갔을 때에 그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답을 찾는 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요 근래
그 작년에 잠깐 좀 바람이 불었죠. 제재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이 바람이 좀 불다가 요 근래 아예 강사들도 부동산 전체가 꺾이면서 강의도 안 팔리고 제재 재개발 리모델링 지금 상태 안 좋죠. 그리고 피가 뭐 진짜 말 그대로 피가 똑똑똑 떨어지는 현 상황 이런 상황들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 오늘 서울역 임장하는 거와 연동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현재 40대, 50대가 선호하는 투자 방식과 지금 30대가 내지는 앞으로 이 주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20대들이, 20대, 30대들이 추구하는 방향이랑 이게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지금쯤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여보세요? 북꽃님이랑 갔던 이 청국장 화면 보이세요? 청국장 집 화면? 아, 이거 멀티가 안 되는구나. 안타깝네. 와, 에어컨 뜨구나 하고.